안녕하세요. 오늘은 Autumn Leaves라는 곡을 지난 시간과 다르게 멜로디를 변형하는 방법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리지널 멜로디 예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부터 볼 텐데요. 예제 1번은 멜로디 반복과 앤티시페이션을 이용해서 연주를 할 겁니다. 멜로디를 반복하는 음은 두 번째 박자음으로 하시고 첫 번째 박자는 앤티시페이션을 이용해 앞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라 음을 두 개로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자도 이렇게 앞으로 당겨줬습니다. 뒤에 있는 마디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업박자에 잡아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연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네 번째 박자에 있는 멜로디음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고 세 번째 있는 박자를 앞으로 당기는 형식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시를 이렇게 반 박자 당겼고요. 네 번째 있던 도 한 박자를 두 개로 나눠줬습니다. 예제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세 번째 박에 있던 멜로디를 반복해 주시고 두 번째 있는 박자를 앤티시페이션이 아닌 딜레이 뒤로 밀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박자를 반 박자 밀어줬고요. 세 번째 음도 시음을 반복했고요. 그리고 긴 음은 아까랑 조금 다르게 바꿔봤습니다. 예제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제 네 번째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음을 멜로디를 반복하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네 번째 있는 박자를 딜레이를 이용해서 반 박자씩 뒤로 밀어줄 겁니다. 처음에 박자가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1, 2, 3, 4가 어디 위치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박자를 반 박자 밀었고요. 세 번째 박자는 반복했고 두 번째 박자도 이렇게 뒤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긴 음은 맨 처음과 동일하게 두 번째 업박자에서 잡아주는 형식으로 연주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연습하면서 리듬을 하나하나 몸에 배이게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하나 배인 리듬을 하나를 더 더해서 다른 것과 섞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앤티시페이션과 딜레이를 한 마디씩 번갈아 가면서 섞어 준다든지 뭐 멜로디를 리핏하는 방식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멜로디를 조금 더 다채롭게 연주할 수 있게끔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연습들이 끝날 때쯤 녹음을 꼭 해보셔서 내가 부족했던 리듬들은 반복 연습을 통해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자연스럽게 리듬이 익어졌는지 계속
녹음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 방식들을 다른 곡에도 응용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노래를 통해서 어프로치를 통해 멜로디를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